보시죠, 저기 길 위에. 저 2층 하나 보이시죠? 저기 옛날 경상남도 도청 정문입니다. 예. 옛날 경남도청이 진주에 있었던 건 아시죠? 아, 예. 예. 근데 저 위에 경남도청이 있던 것을 1925년에 일제가 부산으로 옮겼다가 지금 차원에 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제 강경기가 없었다고 하면 경남도청 아직 진주에 있죠. 난다, 날이 난다고 옮겼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경남도민을 말할 것도 없고, 92년 전에는 부산 강경지 사람이나 울산 강경지 사람들도 도청에 볼 일이 있으면 이 승 안에 들어가서 제 위에 있던 도청에 볼 일을 보고 같은 것이.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전국에 9개 주를 설치했습니다. 구조 오송인 기억하시죠? 9개 주 중에 그때 하나였습니다. 주를 신라 땅에 세 개, 백기 땅에 세 개, 고구려 땅에 세 개 이렇게 주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신라 땅 세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중앙에서 도지사격인 사람이 총관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다스린다가 나중에 이름 밖에 도독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다스리고 오늘날 도지사격입니다. 주가 오늘의 도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게 7세기입니다. 그때부터 제외했던 도청이 옮겨갈 때까지 이곳 진주는 경상우도 낙동강 오른쪽 아닙니까? 그렇죠? 경상우도 나중에 경상남도의 정치, 행정, 군사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16년생입니다. 원래 이 도움이라고 정사가 있는데 처음에 지금부터 한 6년 모자는 500년 전에 우리 치우정 선생이 오셔가지고 학문을 강학하던 이 정사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이준 박사의 아버님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준 박사가 출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산인의 그 냉이력 형들 가서 옮겨 살았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준 박사는 가야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산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준 박사도 대구 사범에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시고 경북 상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서 재학 중에 3회 사법고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판검사 특임시험이 있습니다. 판검사 특임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할 때 제자들이 그전에 그저 국무총리 한 이 누굽니까? 이수성 씨가 그저 이 비석을 세울 때 축하하러 왔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너무 장거리 오셨는데 너무 지루하긴지만은 그래 이해해 바랍니다. 예. 근데 그 수수원에